주사만 맞아도 살이 빠진다는 비만 주사제를 알고 계신가요? 일론 머스크가 맞아서 체중 감량에 성공했다는 위곱이라는 주사가 있고요. 또 이미 국내에서도 많이 알려진 삭센다 주사도 있습니다. 이런 주사들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 기전이 아주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살만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주고 혈당을 관리하는 기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 조절과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되면서 대사증후군을 개선시키는 기전을 가지고 있는 아주 획기적인 주사제인데요. 그런데 이런 주사제를 맞지 않고도 이와 같은 기전을 통해서 혈당을 조절하고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되는 자연물질이 있습니다. 오늘 자세히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마우신 구독자님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세계적으로 열풍을 일으키고 있는 비만 치료 주사제를 맞지 않고도 유사한 기전으로 당 조절 그리고 비만을 막아주는 자연 물질 많이 궁금하시죠? 바로 애플 사이다 비니거입니다. 줄임말로 그냥 에사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에사비는 일반 사과 식초와는 다른 아주 좋은 작용을 하는데요. 물론 비만 주사제만큼은 아니겠지만요. 인슐린 민감도를 상승시키고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고 비만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개선에도 아주 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관련 연구 결과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2005년 미국 당뇨협회 학술지에 실린 논문인데요.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탄수화물 식사를 하면서 식초를 함께 먹었을 때 혈당 관리에 도움이 된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사용한 식초는 일반 식초가 아닌 애플사이다 비니거였습니다. 에사비 약 20ml 정도를 식사와 함께 먹은 경우에 식후 혈당 변화에서 아주 놀라운 결과를 보여주었는데요. 식후 혈당 수치를 최대 54%까지 감소시킨 결과를 보여주었습니다. 정말 대단한데요. 이렇게 에사비가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주는 기전이 궁금하실 텐데요. 에사비는 일반 사과 식초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일반 사과 식초는 사과 농축액을 알코올로 숙성 발효시켜서 만드는데요. 에사비는 사과 농축액이 아니라 사과 자체를 통째로 발효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안에 자연스럽게 우리 몸에 좋은 초모와 미생물들이 생기고요. 또한 이 속에 혈당을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는 유기산 성분이 아주 풍부해집니다. 이 유기산 성분들은 음식물을 천천히 소화되도록 도와주기 때문에 혈당을 올리는 속도를 늦춰주고 포만감을 늘려주는 것이죠. 혈액에 남아도는 혈당들이 결국 체지방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 체지방이 축적되는 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사비는 오래전부터 유명 할리우드 스타들이 즐겨 먹는 아주 좋은 자연식품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에사비를 만들 때 사과의 품종에 따라서 기능에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에사비를 만드는 사과 품종 중 아주 특별한 품종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건데요. 그것은 바로 그레니 스미스라는 사과 품종입니다. 많이 생소하실 텐데요. 그레니는 할머니를 뜻하는 단어인 거 알고 계실 거고요. 스미스는 사람의 이름입니다. 즉, 그레니 스미스 사과는 스미스 할머니 사과라는 뜻이죠. 1868년 마리아 앤 스미스라는 여성이 호주로 이민을 오게 되는데요. 우연히 창문 밖으로 버린 사과가 전혀 다른 품종의 사과와 자연 교배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사과가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 특별한 사과에 스미스의 이름을 붙여 그레니 스미스 사과가 된 것이죠. 이 사과가 호주의 대표 품종이 돼서 매년 호주에서는 연간 8만 명이 찾는 그레니 스미스 페스티벌이 개최되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이 그레니 스미스 사과가 인기를 끄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다른 사과 품종과 비교해 볼때 폴리페놀 성분과 식이섬유 성분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인데요. 품종에 따라서는 폴리페놀은 최대 850%, 식이섬유는 최대 156%까지 높게 나타났다는 것이죠. 또이 그레니 스미스 사과가 더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비만한 상태의 장내 환경을 날씬한 상태의 장내 환경으로 바꿔준다는 것입니다. 요새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뚱보균, 날씬균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장 속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장내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요. 비만한 사람의 장내 미생물과 마른 사람의 장내 미생물은 아예 근본부터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먹고 운동도 하고 아무리 열심히 해도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런 분들은 무조건 이 장부터 바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그레니 스미스 사과로 연구한 자료가 있는데요. 이 논문은 2014년 식품 관련 국제학술지에 실린 연구입니다. 워싱턴 주립대학 연구팀이 연구한 결과인데요. 비만주들에게 그레니 스미스 사과를 먹이면서 장내 미생물 환경을 비교해 보았는데요. 신기하게도 장내 미생물 환경이 마르진주들과 비슷하게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레니 스미스는
장 속에 있는 숙둥버균을 줄이고 야심균을 보충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그레니 스미스 사과를 가장 효과적으로 먹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그레니 스미스 애플사이더 비니거, 즉 식초 형태로 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애사비 중에서도 그레니 스미스 품종으로 만든 애사비가 국내에서는 판매가 되지 않았었는데요. 다행히도 최근에 국내 업체에서 생산 판매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레니 스미스 애사비를 이제 쉽게 구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드리면 많은 분들이 댓글로 어떤 제품인지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제가 유튜브에서 공개적으로 추천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독자 소통 밴드 건행모에서 개인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제품을 공동구매도 하고 있으니까요. 아래 설명란 참고하셔서 건행모 밴드로 들어오시면 그리고 소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그레니 스미스 애사비를 어떤 분이 드시면 좋을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역시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입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요. 식초의 아세트산과 또 애사비의 풍부한 유기산 성분들이 탄수화물이 소화되고 흡수되는 과정을 천천히 진행시키기 때문이죠. 그래서 혈당 스파이크를 막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사비 관련 연구들을 보면 인슐린 민감도를 높이는 기전도 있으니까요. 당뇨가 있으신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역시 뱃살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레니 스미스 애사비는 혈당을 천천히 올려서 지방 축적을 막아주는 역할뿐 아니라 장내 환경을 바꿔줄 수 있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는 평소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데요. 앞서 연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탄수화물을 먹을 때 애사비를 함께 먹었을 경우 식후 혈당을 최대 54%까지 낮출 수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 당뇨까지는 아니지만 음식 때문에 혈당이 걱정되시는 분들도 꼭 챙겨 드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가 혈당을 관리하고 비만을 막아주면서 대사증후군 관리에도 도움이 되는 아주 특별한 자연식품 애플사이더 비니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아주 특별한 품종인 그레니 스미스 애사비의 연구 결과도 소개해 드렸습니다. 우리 구독자님들도 혈당 관리, 또 뱃살 관리 잘 하시고요. 더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